How do you see the world? The UK's unique melting pot of diverse minds always brings a fresh perspective. And when we combine our view together with yours, we can all see things differently. Do you see gravity, or do you defy it? And a flying leap from me. Do you see a party, or proud diversity? Do you see a place as old as time, or a breakthrough that could save your life? We see power in the weather. We see how entertainment can change the world. It's wonderful. We see love and embrace it. We see a challenge and face it. We see the chance to go further together. To connect, collaborate, educate, celebrate, and make anything happen. So let's open our minds, invite the unexpected in, and answer the big questions together. Join us and see things differently. Brexit 때문에 두려워만 하고 갈 생각도 안 했는데요. 가보니 너무나 많은 기회가 오히려 오픈되어져 있는 마인드로 기다리고 있더라.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국가 프로젝트나 보조금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과 기회가 있구나. 영국은 유럽 마켓의 리더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인데 우수한 AI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했고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주요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국에서 미팅을 하면 당연히 영국 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유럽,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모든 국가, 아시아, 중동, 심지어 남아메리카까지 고려한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모든 미팅에서 거기서 완전히 다른 걸 느꼈죠.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틀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DIT로부터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지원을 받았어요. 매우 퀄리티 높은 세밀한 시장 조사 보고서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IT 내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영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영국의 로열 패밀리, 정치인 다양한 포텐셜 파트너와 투자사와의 네트워킹이 가능했고 계속 파트너십 연결, 또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연결, 세무적인 파트너십 연결을 계속 이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끝낼 수 있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직접 들어가 안에 있으면 그 기회가 빨리 그것도 아주 멀지 않은 근처에서 보이더라. 영국이 그런 나라. 첫 번째 세션은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국 DIT 소속 연사님들의 세션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UK,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를 주제로 DIT 테크놀로지 섹터 스페셜리스트인 닥터 크리스 무어 연사님이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며 이후 Investment Services Team 프로젝트 매니저인 지동 연사님이 Helping Investors in the UK, DIT Investment Services Tea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닥터 크리스 무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스 무어고요. 국제통상부에서 기술 전문가로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면서 저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처음으로 영국에 와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영국에 있는 기업들은 더 영국에서 더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국의 AI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이 사실 굉장히 저는 익숙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몇 번 이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의 초기 스타트업을 한국에서 도운 적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시장 기회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AI는 어느 정도 또 특정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나 헬스케어 같은 부분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작년에 했던 연구에 따르면 AI가 이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설부터 시작해서
식음료, 스포츠, 경제에 이르기까지, 제조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야가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영국, 엑센추어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굉장히 많은 영향이 AI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 경제에요, 특히. 영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그런데요. 1,3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들이 영국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과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초기 스타트업들이 영국에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VC, 펀딩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작년에 there was $39.8 billion worth of investment. VC 쪽에서 That's not all for AI, but a very significant 굉장히 많은 percentage is for AI, 투자가 있었습니다. As you can see from this data on the slide.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AI 분야에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몇 개 도시를 명시해 두었는데요. 특히 리즈라는 도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해서 AI와 데이터 과학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AI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번은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투자를 2018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가 AI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 많이 AI를 채택하고 또 더 많은 인재를 이 영역에서 더 키워내겠다,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다른 시장 대비 어떤가 하는 겁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 대비 어떤가 하는 건데요. 이 글로벌 AI 지표가 있습니다. 토토이스에서 매년 이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영국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이고요. 한국은 5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독일, 이스라엘은 훨씬 그보다 이제 랭킹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영국이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AI 영역에 있어서요. 그래서 영국으로 오는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여러분이 아마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테크네이션에서 나중에 발표해 주시겠지만 몇 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응용 AI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AI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케일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 메커니즘이 민간 부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 펀드도 있고요. 또 엑셀러레이터에 집중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엔트러프너 퍼스트라는 곳도 있고요. 베이스 센터, 에든버러에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또 트리아스님께서 나중에 또 발표해 주시겠지만 영국이 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또 여기서 AI 분야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사업 전략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개의 테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테마가 AI와 또 데이터 경제입니다. 그 외에도 큰 주제로 있는 것들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또 모빌리티, 그리고 클린 성장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펀딩 기회가 있어서 AI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디캠프 측에 참석하신 그 기업들의 소개를 들었는데 이 펀딩 기회를 잡으실 수 어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서비스, 뭐 AI 등 다양한 부분, 또 제조, 또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정말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AI 분야에 있어서 특히 국가 데이터과학 AI 연구소입니다.
이게 알란 튜어링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연구소 설립 목적은 협업을 위한 겁니다. 연구 개발 협업을 위한 건데요. 13개의 영국 대학교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또 기업과 그 대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개 대학을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이 외에도 3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40개 정도 되는 다른 기업들과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특히 연구개발, AI 연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실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투자가 있었는데 16개의 센터에서 AI 분야의 박사급 인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의 박사급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많은 그 헬스케어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언어, 스피치 쪽에도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 이 영국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영국에는 캐터풀트 센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혁신 센터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으로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머신 인텔리전스 가라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랩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고요. 정부와의 산학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또 AI 지원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디캠프의 그 참석 스타트업들과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카타폴트나 알란 튜어링 연구소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Cognition X라고 해서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AI 관련 커뮤니티입니다.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재를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코딩 연구소 아니면 패컬티 같은 곳에서도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링크가 그 받으실 그 자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관련해서는요, 윤리적인 AI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영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또 조직 기관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윤리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고 또 윤리적인 AI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아마 펀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펀딩 라운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에 관심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Innovate UK에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고 DIT의 지원으로 이러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영국 산업은행에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효과적인 또 유용한 성공적인 벤처 캐피털들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혹시 오고 싶으시다면 영국에서 열리는 이런 트레이드 쇼에 오시는 걸 참석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무역박람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올해 6월 달에 열리는 COGX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 테크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Q&A 세션에서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닥터 크리스 무어 연사님께서는 영국 AI 산업과 생태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DIT Investment Services 팀 프로젝트 매니저인 지동 연사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G. Hello, everybody. Yeah,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지동입니다. Yeah, 잘 들리시나요? Yeah. 네, 제 이름은 지고요. 기술 분야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DIT가 이 투자를 위해서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할 거고요. 이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간략하게 저희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IT는 정부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 투자자를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한 영국 기반 기업들이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맞춤형 지원과 맞춤형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있는데요.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까지 상당히 기업이 많습니다. 그 기업에 맞게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전 세계 상업팀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신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AI 환경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일반적으로 왜 영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은 상당히 친화적인,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제가 계속 발표를 하겠지만 혁신과 이 연구 환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한 영국에는 유능하고 숙련된 인력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은요. 또한 강력한 디지털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위치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 국가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저희 투자 서비스 팀이 전문적으로 존재합니다. 저희 IST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이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합니다. 영국 시장에 진출할 생각을 할 시점부터 초기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컨설팅 회사도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업이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적합한 정보와 적합한 컨택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당히 간략하게
제가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패키지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다른 혜택을 드리는데 어떤 서비스 유형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패키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가능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기업이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금 더 적합한 입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장 연구를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또한 영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입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인재와 올바른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많은 상업 멤버들,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조언이나 아니면은 영국 이민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지원이나 아니면은 자금에 대한 기회에 대한 내용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서비스들은 모든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기업 비즈니스 정체성을 영국어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업을 어떻게 영국에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도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위치마다 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여러분의 세금 관련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제라든지 그리고 영국에서 어떻게 또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영국 내 지역 기업도 그렇고 영국에 위치한 국제적인 기업과도 컨택트를 받으실 수 있고 네트워킹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또한 여러분 기업 비즈니스에 맞춤형 연구개발이 가능한 도구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 오시면 필요한 도구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매일매일 활용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케이스 스터디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일본 회사가 이제 영국에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AI 기반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영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에 지사를 설립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런던, 노스트, 웨스트, 노스트 이스트 잉글랜드 등을 입지로 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시장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도를 갖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그 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로컬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지식 이전 네트워크라든지 런던 엔젤 네트워크 그리고 또 자금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또 몇 가지 테크 이벤트에 초대를 해서 가서 직접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약 12에서 18개월 후에 일본은 그 일본 기업이 런던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셋업 후에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해드렸고 또 제대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셋업을 하면 저희 DIT팀에서도 계속 올바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자금 조달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림으로써 영국에서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DIT와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나 아니면 저의 다른 팀 동료분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맞는 적합한 안내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포츠니스 캐피랄의 CEO이신 Sir Andrew Loss 연사님께서 자사 사업 소개와 또 투자 포커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포츠니스 캐피랄은 런던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 기술 분야와 초기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과 글로벌 스타트업의 영국 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연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발표 자료를 네, 보실 수 있겠죠? 보이시죠? 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D캠프 스타트업 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어 박사님, DIT 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저희가 포츠니스 캐피털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DIT 측이랑요. 한 5에서 15분 정도 가지고 저희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팩트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이엔드 윤리적인 윤리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직접적인 연결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를 가능하면 줄이고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 worries. Take your time. 네,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Can you see that slide? 네, 이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This is why we rehearse, but sometimes things get through. I'm sorry about that if that didn't quite make it. The point there is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특히 VC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VC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DIT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좀 더 이어서 첨언하자면 저희는 저희가 승인 기관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들의 그런 비자, 스타트업들을 이런 비자 측면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그리고 기술에 정말 저희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정말 가장 좋은 아이디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국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무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환경이 정말 좋거든요.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영국에 와서 스케일업하고 글로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영국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 저희 내무부와 함께 그 기업들을 키워서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투자를 위해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VC의 이 여정을 걸으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엑셀러레이터로서 새로운 스타트업들, 이 초기 스타트업들을 가지고 정말 이 초기에 겪게 되는 그런 이슈들을 돕는 겁니다. 뭔가 그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투자해서 이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VC 포트폴리오로서 하고 싶은 것을 저희 스스로 또 투자를 하고 싶을 만큼 그런 기업으로 그런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는 일이 뭐냐? 저희는 정말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는 정말 뭔가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 이 왼쪽은 스타트업이 있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VC 입장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접근법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한 번에 많이 만나지는 않고요. 몇 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하면서 이 위험한 초기 단계를 가능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업들을 영국으로 오게 해서 그리고 VC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VC를 만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업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뭐 사모펀드가 됐든 뭐 그 외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느끼기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초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집중을 특히 이 신규 초기 스타트업을 특히 돕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돕습니다. 저희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실제적인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장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임팩트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DIT 슬라이드에서 이 사람, 뭐, 웰니스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임팩트가 저희가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책임 있는 투자, ESG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완전히 저희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포츠니스에서 하는 건 임팩트 투자입니다. 임팩트가 정말 그 효과이고 정말 끝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최종 상태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모든 것이 임팩트 투자가 되어야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집중하는 것은 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AI 쪽에서 기술에서 AI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AI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겠죠. 저희 미션입니다.
저희가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팀을 만들고 딱 맞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또 이 아이디어를 키우고 발전시키고 또 알맞은 딱 맞는 투자 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비즈니스 파트너도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또 딱 맞는 엑시트 파트너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상업적인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예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테크에 관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핀테크부터 그린테크 그리고 팸테크까지 이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산을 쏟아부으면 정말 변화를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일상에 가져옵니다. 알맞은 이 금융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스포츠를 통해 연결시켜주고요. 또 여성들의 이런 웰니스도 크게 발전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또 정신 건강으로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환경 이슈도 있습니다. 그린테크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저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2배, 5배, 18배 이 가치평가를 이렇게 해봤을 때 이만큼의 발전과 또 영향이 있었습니다. 가치는 제3자에 따라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후 질의응답 시간 통해 또 더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시면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발표 세션은 테크네이션의 인터내셔널 스테이크홀더 리드인 샘 디브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발표를 통해 테크네이션의 소개 및 글로벌 탤런트 비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테크네이션은 코칭, 커뮤니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문 기관입니다. 영국 내무부가 공인한 글로벌 탤런트 비자 에이전시로서 기술 분야 취창업 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샘 디브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샘입니다. 국제 이해관계자 팀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에게 테크네이션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런던에서 함께하기 기쁘고요. 테크네이션의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 생각하면 밀크티나 여왕 그리고 위스키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실제로 이 세계 기술 분야를 이끄는 리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이 내용을 보여주는 이제 통계 수치가 있는데요. 이 영국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영국의 테크 스타트업 스케일업 생태계 가치는 약 6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영국은 미국과 중국과 함께 100개 이상의 테크 유니콘을 만든 단 3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고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의 테크 유니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테크네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영국 기술 생태계 가속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테크 회사의 성장 플랫폼으로서 기업 창립자 리더 스케일링 업 테크 회사의 국내외에서 사업 확장에 필요한 코칭 콘텐츠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또
14,000개 이상의 영국 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있고 37개 정도의 성장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800개 이상의 기업들, 특히 응용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5,000개 이상의 글로벌 테크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기업이 저희 테크네이션과 함께 하고 있죠. 테크네이션 비자는 사실 글로벌 탤런트 비자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름은 익셉셔널 탤런트 비자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글로벌 탤런트 비자를 통해서 전 세계 가장 유능한 기술 분야 인재를 이제 영국의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유능한 인재분들도 영국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네이션은 영국 내무부를 대신해서 비자 승인, 신청 승인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테크네이션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내무부에 직접 비자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총 6개의 승인 기관이 있어서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글로벌 탤런트 비자 지원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테크네이션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청을 처리하는 유일한 승인 기관입니다. There are two different applications. 두 가지의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And they cater for applicants. 이제 그 경력 사항에 따라서 신청자가 두 가지 다른 경로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왼쪽 보시면 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신청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5년 정도의 기술 분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익셉셔널 탤런트를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익셉셔널 프로미스는 이제 동일한 수준의 경험을 보여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경력이 5년 미만인 분들이 지원하는 경로입니다. 이제 익셉셔널 프로미스 지원자들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포텐셜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 해당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모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시작된 이후에 93개 이상의 전 세계 90개국에서 2,600개 신청서를 받았고 또 1,400개 이상의 신청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원자분들도 승인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지원을 한 후에 승인 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비자를 실제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프로세스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자 승인 건수 상한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신청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함께 영국으로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자 네트워크에 함께 합류해서 여러분이 이제 글로벌 인재로서의 능력을 함께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비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또 테크네이션 프로그램에 그리고 또 성장 플랫폼도 있는데 이 플랫폼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정을 내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의 기술 인재가 편안하게 영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설계를 한 8주 코스
코스의 프로그램이고요. 영국으로 오고자 하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영국에 이주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 세션이나 이제 전 세계 인재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UK 테크 커뮤니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드립니다. 지금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베인 UK의 AI 이노베이션 리드인 트리어스 키코폴러스 연사님께서 이노베인 UK 기관 소개와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위한 기회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의 혁신기관인 이노베인 UK는 사업, 에너지, 산업, 전력부 산하 기관으로 모든 산업과 기술 그리고 영국 지역의 비즈니스 주도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을 통해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시가 다 되어 가니까 저녁 시간이네요. 네, 저는 트리아스고요. 저는 AI 머신 러닝 담당 혁신 리드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노베이트 UK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또 펀딩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연구개발 관련 지원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특히 연구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카데믹한 연구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국 혁신 부처입니다. 저희 미션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영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걸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영국 기업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정의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영국에서 운영 중이고 또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반드시 영국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영국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2007년부터 저희는 46억 파운드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이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굉장히 대기업까지 투자를 해왔고요. 또 저희는 R&D에 투자하는 게 거의 75억 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펀드 약 15,000여 개 이상을 펀딩했고요. 또 굉장히 이 독자적인 그런 조직이 1,000 조직 이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In those projects.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미션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맞는 그런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제품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제로 이코노미 같은 이런 환경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R&D,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촉진 역할을 하는 또 그런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 타당성 연구, 뭐 산업 연구, 실험 개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을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와 데이터 경제는 사실 영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 무어 박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양한 다른 분야들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기회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AI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독일과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높은 목표를 가진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협력하고 확장할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시장 준비, 그리고 시장 직접 방문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지금 총 40개 이상의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 4년 동안 핵심 기술 분야에서 7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I 기업도 있고요. 또 한국에도 응용 소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3월 2일에 이 신청 프로그램을 신청 기관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스마트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특히 기술 분야나 AI 기업들에게 더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2월에 열어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프로젝트는 약 10만 파운드에서 50만 파운드 사이여야 되고 19에서 36개월 사이 프로젝트는 약 10만 파운드에서 200만 파운드 사이의 R&D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국과 한국의 협력 R&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7월까지 열리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시고요. 영국 등록된 AI 기업도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영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 기업도 신청을 하시면 같이 협력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신청 가능하신 프로그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급 제조나 재료 혹은 특히 이제 저희 우선순위는 청정 에너지,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 비즈니스를 다루는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카의 나율이고요.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AI 스타트업으로서 또 일반적으로 아마 기업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인건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인력 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곤 하는데 영국에도 그런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네, 크리스 무어 박사님.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팀을 구축해서 해야 하는데 견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마스터, 즉 석사생을 데리고 회사에서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비용의 8, 9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비용을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I 분야의 인재를 또 채용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식 전환 파트너십, 지식 공유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이 될 수도 있고 석사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이 Innovate UK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학생이 회사에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턴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관련 경력이 있는 학생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국제적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ISD라는 게 있는데요. 영국 의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와 함께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전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라든지 바이오과학 분야에서 전공을 했는데 이제 AI 분야에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면 또 그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슬라이드에도 언급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연구소를 통해서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한 6개월까지 원하는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6개월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걸 그냥 다 머릿속에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필요하면 따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ah, can I just add on one more point?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I think it's a general kind of perception that labor costs are very high. 인력 비용이 영국에서 상당히 높다는 인식이 있는데, when you really kind of do the analysis, it doesn't appear to be that's the whole picture.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The companies to product some. Salaries, for example, the labor 이 인력 비용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Give you a picture of different regions across the countries, becaus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예를 들어서 런던과 또 다른 지역 간의 비용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So if you just kind of focus on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보시면 런던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비용 효율적인 상황을 실제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벤이고요. 저희가 이제 클리카의 이 머신러닝을 가지고 조금 더 결합을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어떻게 영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합한 대학을 찾아서 적합한 대학의 연구자를 찾아서 저희랑 잘 맞는다면 저희 비즈니스 포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저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 잘 맞는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를 해주고 좀 매치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노베이트 UK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대학 R&D 센터를 찾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박사 후보생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UK, 이노베이트 UK가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리에스가 아까 말씀해 주신 이노베이트 UK 프로그램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발표한 자료에 내용을 포함해 두었는데 1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AI 전문성을 가진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주제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센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더 중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자연어 처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합한 대학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제에 맞는 대학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안은 이제 지식 이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이 맞는 대학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큰 규모의 기업들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KDB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특정한 학계 수준에서 지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만들어낸 창출해낸 지식을 여러분이 얻은 다음에 여러분 사업에 직접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있는 뭐 교수라든지 연구팀이라든지 그 담당 교수나 아니면 연구자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에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죠. 또한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가속화를 시켜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AI나 뭐 다른 고급 재료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의 지식을 좀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한 소규모의 자금 기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문 대학 내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함께 여러분이 좀 뭐 따로 상담 세션을 가질 수 있다든지 뭐 런던에 있는 뭐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직접 연결을 하셔서 초기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노베이트 UK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트 UK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셔서 같이 R&D 협력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카데믹 파트너, 학계 파트너와 함께 하셔서 대학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영국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식을 여러분들 비즈니스 사업에 적용을 한다든지요.
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저 패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영국의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트리아스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현재 AI를 이렇게 의료 부문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환경이 굉장히 헬스케어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AI를 적용할 수도 있고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파일럿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에 이제 AI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인데 좀 이 AI 기술을 실제로 헬스케어로 적용하는 건 좀 더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이렇게 검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러한 기술을 헬스케어에서 적용하는 건 물론 개발은 되고 있지만 의사가 또 채택을 해야 사용 가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펀딩을 거의 1억 파운드 가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의료 부문에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부문을 좀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 때문에 채택이 더딘 편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제가 디지털 기술을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런던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중에 디지털 헬스 런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IT 부문에서 100대 영국에 있는 100대 디지털 헬스 기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 회사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AI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뭐 컴퓨터 비전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양이라든지 어떤 특정 질병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AI가요. 그리고 또 영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이런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더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AI 헬스케어에 저의 AI 관점을 좀 살펴보면 정부에서 AI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NHSX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술을 헬스케어에 적용하는 것을 아주 장려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서 국가 헬스케어 AI 랩 또는 연구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니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뭔가 해볼 만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국 NHS에서 NHS 디지털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살피는 그런 곳인데 카타폴트와 또 혁신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이 헬스케어를 위한 그런
기술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관련 산업 챌린지 펀드 같은 것들도 있어서 어떤 질병을 감지하는 그런 솔루션을 질병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헬스케어에 집중된 R&D 그룹과 병원과 대학과도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헬스케어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nswer. 네, 그 이어서 데이터비 대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Hi, thank you for your answer. 잘 들리시나요? 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 질문은 저희 주요 타겟팅 고객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 아니면은 다른 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나 근로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드리고 싶은데 B2B 고객으로 또 다른 타겟은 콜센터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비용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영국에서는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나 아니면은 필리핀에 이 아웃소싱을 하는 콜센터 기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국 내에 위치한 아웃소싱 콜센터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학생들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140개 이상의 대학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로 비영어권 출신의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영국에 있는 대학과 같은 기관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학 분야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무역 박람회를 가셔서 기회를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대학이나 교육 분야가 좋을 것 같고 이제 영국 국제 교육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육을 하는 그 분야를 조금 더 타겟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를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박람회이기 때문에 박람회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콜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콜센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에서 당연히 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필리핀에 콜센터를 아웃소싱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이제 다시 영국으로 그 콜센터를 들여오는 트렌드가 강해졌습니다. 최근에요. 또 이 AI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지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요.
그래서 일단 박람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회도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박람회 이름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상반기에 제가 정보를 찾으면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콜센터 분야의 박람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열리는 박람회들을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답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학생의 비율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어떤 몇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국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라든지 그 자료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 전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유형의 데이터를 들을 수 있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콜센터 분야도 조금 더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시장 규모라든지 시장 트렌드라든지 그 데이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관이나 주요 협회 혹은 주요 행사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다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다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앤드류 로스님께 특별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초기 스타트업, 극초기 스타트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 어떤 정해진 가치평가가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Y-Combinator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미 달러로 12만 5천 달러 정도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사실 누구나 지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 Y 콤비네이터에. 왜냐면 그 레버리지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포츠니스 캐피털도 그런 것들을 그런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 혹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답변 드리면 제가 맞게 이해를 했다면 자본이냐 뭐 투자냐 이런 걸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슈를 좀 피해가는 것 같은 답이지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포츠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자본을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싶거든요. 좀 더 발전했고 이미 크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쪽에서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수치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과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뭔가 참여할 수 있고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있다면 뭐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뭔가
양측 다 만족할 만한 그런 공통 분모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 답을 질문의 그 핵심을 좀 요지를 피해 간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뭔가 어쨌든 좀 리서치를 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뭔가 아까 그 표에서 왼쪽에 있는 것보다 빨리 왼쪽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누가 뭘 투자하고 어떤 걸 투자하는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의자에서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수 기술과 함께 의식하지 않고도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앱을 통해서 자세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 알고리즘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게 AI를 탑재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자세들까지 제가 알아내고 맞춤별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AI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잘못 이제 자세에 대해서 측정하고 알려주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다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역할이 이제 100%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는 의외로 또 이제 AI의 개입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보는 것과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산업이 세계적으로는 3위이고 또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3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의료라든가 헬스케어들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영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AI 시스템과 이렇게 의료기기로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될 때에 예상되는 그 고객들의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 Chris, you put your hand up. Please share your answers. Yeah.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영국에서 탑 100 헬스케어 기업을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 AI를 더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날 건지 아니면 AI로 진찰을 시작을 할지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AI로 시작하는 데 대해서 괜찮다고 답변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 기술 기반해서 좀 진찰을 받을 수 있다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에스가 말씀한 것처럼 이 관련 A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 챌린지 펀드라는 게 있고요. 영국에. 그게 이제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챌린지 펀드요. 그 다음 TSA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룹은 테크 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TSA는 기술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테크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AI 랩이라든지 NHS 이노베이션, NHS 디지털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그중 그 예로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자세에 대한 좋은 조언을 주는 게 지금 이 기업이 원하는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개인이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리아스가 조금 더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홈케어에 대한 조언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행사 후에 제가 자료를 가이드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그 제품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하고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영국 시장에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면 직접 이 영국 내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탐색을 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인지 아니면 웰빙을 위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고요.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차이가 클 겁니다. 이노베이티브 UK에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레임워크를 셋업하고 조언을 드려서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누기 대표님. 아,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이제 헬스케어 체어로 나갔다가 추후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기기 라인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품들은 모두 다 이제 집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의사들을 클리닉 가지 않고도 쉽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가장 목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센서들을 의자에 탑재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헬스케어 관련돼서 저희가 의료 분야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마케팅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을 때 이제 의료 부분 쪽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아까 이야기들 계속 들어보니까 좀 기관이라든가 이제 대학교 같은 다양한 곳에서 그런 랩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들을 저희가 좀 쉽게 찾거나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정부 과제 같은 것들도 어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그 무역협회 있잖아요. 거기서는 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요. 기술, 또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하는 그런 영역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카타풀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커넥티드 플레이시스 카타풀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마트 시티와 교통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런칭했던 프로그램 같은데요.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곳이 있고, 또 테크놀로지 투 인디펜던트
independent liv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헬스케어 팀이 있으니까 G가 이제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팀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좀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G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에 따라 데이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시는 게 뭔가에 따라서 좀 가이드를 달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 채널을 원하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는 데이터를 그 케이스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